거기에 들어갔더니 수국이 있었는데 수국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아, 이제 이 꽃을 갈 시기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가게를 다시 들렀는데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바꾸었구나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그 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꽃이 어떻게 다 시들었는데 어떻게 활짝 피었습니까? 물었더니 수국은 물만 잘 주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 성도들이 수국과 같은 존재구나. 성도에게 기도의 힘이 필요한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면 시들시들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학교에서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하는 자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평안의 모습을 가집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예수님이 해맑은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해맑은 모습과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모습과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는 기도의 목마름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목마름.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것이 기도의 목마름인데 오늘 이 기도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늘 지켜보면서 예수님에게서 기도할 때 특별한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으로 서 있다면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싶다는 영적 목마름을 가진 식구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늘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만히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제자 중 하나가 주여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특별한 구별된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요 여러분이 똑같이 반복하여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해서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우리 주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선순위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직장에 임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포함되는 말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똑같이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는 말은 기도의 원리를 따라 동일하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는지를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다 벌리고 서서 오 하나님 저는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의 1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세리들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게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없고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기도로 바뀌어가는 바리새인과 당대 서기관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라고 먼저 기도해라.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열심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네, 기도는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관계?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 친밀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네, 우리가 부르는 아빠와 발음이 똑같아요. 이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치 어린이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처럼 너희들이 친밀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화풀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신세 타령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친밀하신 하나님이고 내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잘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는,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내 기도도 듣고 옆 사람의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들으십니다. 그래요, 기도는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암송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아버지를 만나서 친밀하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이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친밀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 최고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고 있는 일들, 업적들을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기도에 어떤 능력이 생기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큰 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신세 한탄이 어떤 능력이 되겠냐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친밀하게 하라. 친밀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아무리 배고파도 손 좀 씻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흙탕물 담그고 있다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옳은 밥이 아니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 기도가 세워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선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말의 의미는 충분한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주어진 모든 일을 만족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충분히 풍성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베풀어 주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이 가져다 두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보다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하여 기도하지 못하면 늘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 남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부족하다 부족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못해. 그래서 원망과 불평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양식에 감사하면 나머지가 보이거든요. 그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치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모자이크라는 것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 우리의 삶은요, 내가 찍는 점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날마다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점을 딱 찍습니다. 오늘 하루 풍성한 것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찍다 보면 우리의 삶을 뒤에서 돌아보면 큰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남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시다가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만남과 헤어짐을 가지게 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만나면 잘 만나면 되는데 만나고 나면 상처가 주어져요. 잘 지내다가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나고 나면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일방적인 절차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서는 적극적인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마음을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용서해야 될 이유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도 내게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으면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도 내게 마음을 닫습니다. 하나님도 내게 마음을 그래요. 닫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할 말이 없을까 봐. 주여 구벅구벅 졸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해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자동차도 만들죠. 비행기도 만들죠. 예, 제가 늘 비행기를 타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비행기가 짐도 가득 싣고 또 뚱뚱한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 해외 외국에 있는 분들 얼마나 뚱뚱한 사람만 그렇게 비대한 사람들 다 태우고도 하늘을 날라 쫙 가는 거 보면 이야 정말 정말 신기하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생각될 만큼 사람은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한없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에 넘어지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것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01년에 911, 911 사태 벌어졌죠. 뉴욕의 무역센터가 폭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칼 한 자루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테러하는 사람이 승무원을 칼로 위협하니까 그 승무원이 기장실을 열고 그 범인이 기장 대신에 자기가 운전해서 그 빌딩을 폭파시킴으로 전체 빌딩이 다 폭발되었어요. 그 빌딩은요 보안이 철저한 빌딩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빌딩도 칼 한 자루 쥔 범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가 내 삶을 넘어뜨리고 내 삶을 한없이 한없이 방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말에 의해서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발휘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이 있더라.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교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고 즉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 구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 앞사람 뒤통수 보니까 참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눈 뜨면 더 밉죠.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다.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강의 무기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으로 내게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 하면 성령님이 그만! 딱 하는 거예요. 네, 일어나셔야지. 성령님이 그만! 하면 가다가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삶에 놀라운 간섭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네,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내 속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30년, 40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기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실 때 바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주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힘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봉사도 못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전도도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마지막 순간에 다치는 것이 귀 아니겠습니까? 귀. 마지막 순간까지 귀는 열려 있습니다. 의식이 없고 점점 모든 힘이 약해져도 귀는 또렷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힘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열려있는 귀 가진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까요? 내게는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나를 통해서 기도의 목마름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면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런 영적 목마름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먼저 내가 많이 구하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기도, 또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고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는 만족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나는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